내 자식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주국제학교,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학비 때문에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국제학교가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국제학교 학부모 가운데 삶의 터전을 제주로 아예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영어 도서관을 운영하는 문희복, 이수연 부부. 분당에 살던 부부는 지난해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가족 모두 제주로 이사 왔습니다. 굉장히 힘든 결정을 했죠,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그 아이를 캐나다에서 1년 동안 보내면서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일단 문화 습관도 있고, 아이가 아팠을 때 그때 무슨 신종플루가 비슷한 게 유사 신종플루가 걸렸는데 그때 해외여행도 할수 없었고 그때 힘들었던 경험이 많았고 저희 같은 지금 한참 그 사춘기이기 때문에 성장기인데 그때 엄마 아빠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 유학도 고려를 했지만 그래도 이 영어 국제자유도시가 생겨가지고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리고 아이가 만족하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먼저잖아요. 인성이 먼저이고. 하지만 아무 연고가 없는 만큼 사실 이민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내려오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여자분들은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 자주 모이는데 여자분들 차한 잔만 가지고도 2시간, 3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운동을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걸리고. 제주국제학교는 5학년부터 기숙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있어 국제학교 학생 30%가 기숙사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학 시즌에는 집을 구하려는 학부모들로 제주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들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JDC에서 그거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임대시장이 한번 후끈 달아오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형권에 보면 대림 아파트나 중형 아파트 좀 넓은 평수로 해서 전세권이 없어서 전세나 사급제 같은 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연세를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한참 매물이 모자란 적은 있었는데 그게 작년 한 7월달 정도? 7, 8월 그 오픈하는 입학하는 그 시점에서 그게 이루어졌었고 학교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700만 원으로 28평의 경우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장 한번 보려면 20분이나 나가야 하는 등 부족한 인프라로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딸립니다. 결국 상당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차로 40분 떨어진 제주시 노영동과 연동 등에 터를 잡습니다. 반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집은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 가장 작은 36평이 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제학교하고의 거리가 가깝다가 보니까 약 11km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학교 학부형님들이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우선은 여기 오면은 모든 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오시면 될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지 내 부대시설이 아주 다양한 부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아쿠아 풀장이라든가 수영장, 승마장, 그다음에 또 골프까지도 다 학생들도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주변에서는 여기가 유일하게 굉장히 제일 선호되는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입학 후에도 부모의 재력에 따라 여기서도 빈부 격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인 국제학교에서도 사교육은 여전히 행해집니다. 수학, 영어, 어학원 등 수십 개의 학원이 몰려있는 제주시 노영동. 서울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던 김승보 씨는 국제학교 어머니들의 요청으로 지난 7월 제주에 학원을 열었습니다. 학교 한 상태에서 준비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서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는 되는데 이제, 다른 관점이잖아요. 원서는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이미 한국식 소리에 충분히 익숙해 있던 아이들인데,
근데 이제 그네들이 다시 또 이제 국제학교나 다른 환경에 갔을 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단지 언어 능력만으로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뭐 자연과학 쪽은 더 심하죠. 김 씨는 초기 적응만 잘하면 학교 커리큘럼으로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사교육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어머니들의 그동안 해오던 습관과 불안감이 아이들을 주말과 방학마다 서울 대치동으로 보내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 왕복 비행기로 한 20만 원이잖아요. 비행값이.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니까. 또 이제 자기 아이들은 이제 다른 아이보다 낮게로 원하시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때 맞던데, 선생님은 대치동이라고 특별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국제학교 방학 기간에 찾은 대치동. 공공연하게 선행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원에서만 경력을 따졌을 때,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계세요. 몇몇 분이 한 4분 정도가. 요분도 이제 시간당 10만 원이시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최소 2년 이상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도 시간당 8만 원 정도. 지금 NSC에서 지금 방학 기간 이번 주까지 방학이거든요. 2주간 방학 기간 나오는데 하고 나서 또 학교 책 들고 와서 고충 수업도 개인 스케줄 짜서 이렇게 공부해요 지금. 해외 대학 진학을 앞둔 고학년의 경우 사교육이 더 심해집니다. 학교에서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네. SAT 1은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SAT라는 거는 네. 학원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진 않아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랑 똑같다고 보는데요. 그 SAT라는 게 뭐 한두 주 공부해서 한두 달 공부해서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니에요. 학원 비용만 1,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7월달에 수요가 제일 많은 편이고요. 반짝 장사신가요? 우리 학원들이 그 연방 세 달 벌어서 1년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그렇죠. SIS 같은 경우는 1년 학비가 3천만 원 정도 돼요. 거기에 50에서 100% 정도의 학원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취재 결과 학교 수업에 모든 걸 맡기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 국제학교 수업료 외에 주말마다 학원비 20만 원, 항공료 20만 원, 방학 때 1,500만 원에 달하는 SAT 수업 등 연간 3,500만 원의 사교육비를 추가로 쓰는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JDC는 과도한 로열티 지급 문제로 혈세 퍼주기란 논란과 더불어 운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두 곳의 국제학교 계약 당시 로열티 지급 계약을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업료 4% 또는 100만 불 중 높은 것을 지원한다는 계약.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그건... 학생 수가 모자라가지고 손해날 경우에는 NLCS는 50년간, BHA는 22년간 무조건 100만 불, 그러니까 1년에 약 11억 원 정도 줘야 한다라는 그런 계약이 있었죠, 그죠? 아니, 뭐, 손해 남은 보전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뭐, 로열티 지급 계약 안 했어요? 아니, 로열티는 지급 계약을 했는데요. 돈 없는 서민들에게 너무 높은 문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학교가 사회적 명분을 세우려면, 교육적, 이론적 타당성을 세우려면, 동시에 우수한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도 일부나마 뽑아야 되지 않느냐. 장학금 베이스를 해서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다. 뭐 두세 명인가 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구색도 못 갖춘 거다. 그래서 실제로 로스런던 컬리지 스쿨은 올해 사회 소외계층 학생 장학금을 단 한 명에게 지원했고 블랭썸홀은 아직 이런 제도조차 없습니다. By their nature, private schools, you know, does mean that only really students that can afford to come here can come here. There are a small number of scholarships that we can give, and we'd hope to be able to expand that in the future, because that's certainly what happens at the school in London. 일반 소시민이라든지 저소득층 관련된 전혀 꿈꿔볼 수 없는 보통에 있는 국민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전혀 자녀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 이거는 뭐 특권 계층이냐, 뭐 특권을 위한 그런 교육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화감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고. 앞으로 제주도에는 서너 개의 국제학교가 더 들어옵니다. 국제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조기 유학급수란 설립 취지는 상당 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외국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국제학교의 인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제학교가
귀족학교, 고급 영어학원이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학교 유치와 더불어 서민들도 입학을 꿈꿀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